웨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베트남 구독자분들, 이게 얼마만입니까? 진짜 여러분들 얼마만이에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베트남 힙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이 제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심심했어요. 베트남 힙합에 작년처럼 뭔가 이렇게 화끈한 일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뭐 제가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주목하는 아티스트들이 뭐 새로운 음악을 내놓거나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마지막은 로우지의 리액션 비디오가 마지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몇 달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지금 베트남 힙합이 다시 뭔가 부글부글해질 조짐이 있는 것 같은 곡이 하나 드랍을 해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이 래퍼를 언급하는 것도 너무나 오랜만인데, 지금 전후 사정과 댓글들을 해석을 해보면서 이 곡이 뭔가 심상치 않은 곡이라는 것을 인지를 했어요. 단순히 드랍하는 곡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 곡은 16T의 계정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랩네임이 16닉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 저는 이 목소리가 16T가 맞다고 느껴지는데, 랩네임이 달라진 걸 보면 뭔가 새로운 부캐 같은 걸 의미하는 건가? 뭐 에미넴이 있으면 The Real Slim Shady라는 랩네임이 있는 것처럼. 어찌됐든 그의 곡이 올라왔는데 제목을 보니까 Noisong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Sit Down, 앉아라는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서는 아티스트가 자신의 나라 언어의 자막을 올리면 그거를 뭐 영어로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한국어로 바꿔주는 자동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자동 번역 기능과 댓글들을 통해서 종합을 해본 결과, 이 곡은 뭔가 무언가의 그동안에 그 공백이 있었던 기간 동안에 말하지 못한 메시지를 전하는 곡 같았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16T를 뒤에서 누군가가 비난과 비판을 하고 있는, 디스하고 있는, 이간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굉장히 16T의 마음이 복잡했고, 나는 건재하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그들에게 얘기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곡인 것 같았습니다. 사실 힙합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전후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있을 법한 일이고, 한국 힙합에서 보더라도 그의 가사를 생각을 해보면 꽤나 흔한 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베트남 힙합은 또 수많은 래퍼들이 있고 그 안에서 수많은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의 그 쓸데없는 말과 뭐 트래시 토크가 있고 뒤에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그런 좀 치링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어느 나라를 가든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돌아온 16닉의 새로운 곡인 노이송이라는 곡을 가사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이 리릭 비디오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라서 너무 기분이 좋으면서도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제가 그동안 16T 관련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거는 16T의 가사는 생각보다 철학적이고 비속어 같은 게 잘 없는 래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 스피커즈의 일원이 되면서 뭔가 폼이 올라간 것도 맞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옛날에 하이어 뮤직에 들어간 하온 같은 래퍼라고 해야 될까요? 아. 호. 기대된다. 오. 인도에서 여행 중이었나 봐요. 근데 뭐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근데 가사를 보니까 평소에
본인이 쓴 가사보다는 워딩 자체가 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화가 많이 난 듯한 느낌이야. 아, 속임수. 저기 속임수라는 가사가 나왔어요. 그거는 뭐 얘기하자면 16T를 깎아 내리려는 무언의 세력이 있다는 거겠죠. 일이 어그러졌다. 어, 이 가사 되게 멋있다. 부드럽게 조언해라. 거칠게 말할 필요는 없다. 목소리에서 영혼이 뿜어져 나온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한 센스의 니즈곡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정중하게 표현하겠다는 메시지인 거죠. 어, 되게 멋있다. 침묵이라고 얘기하고 앉는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화는 되게 많이 나는데 내 화를 스스로 다스리면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는 약간 그런 의지로 보여줘요. 생각보다 가사가 되게 좋은 구절들이 많았어. 16T는 야, 이런 곡이 나올 정도면은 그동안 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거는 샷아웃 하는 이제 감사한 마음 표현, 스페이스 피커즈 뭐 허슬랭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곤조에 대한 얘기도 나오네요. 무슨 일이지? 곤조는 또 스페이스 피커즈 같은 회사 소속 아티스트잖아요. 어, 비건 모드? 근데 왜 인생이 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도대체?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하다. 네, 16T한테 좀 힘든 일이 벌어진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이 곡이 탄지로를 저격하는 가사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뭐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공백이 좀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악적인 공백이 16T한테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졌던 게 분명한 것 같고 16T의 심경 변화가 이 곡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죠. 일단 제가 이 곡에서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마치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것 같은 당사자의 입장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힙합에서 우리는 이제 가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16T의 가사는 분노도 느껴지면서도 결국 결말은 분노를 스스로 다스리면서 차분하고 굉장히 침착하게 가사를 썼던 걸로 보여져요. 전 16T 예전 가사들도 보면 가사가 철학적인 면들이 또 많아서 많이 놀랐었거든요. 이런 뭐 리고엔스 있고 라프 시몬스 있고 자신의 스웩을 보여주는 래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가사 리릭시즘이라는 거를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래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어쨌든 16T가 간만에 또 새로운 곡을 드랍해서 좋기는 한데, 그렇지만 또 베트남 힙합이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에서 보면 한동안 이렇게 뭔가 큰 이벤트나 이슈가 없었는데 이 곡의 조회수가 조용히 올라가는 걸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어쨌든 저는 리스너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일인지 빨리 알아봐야겠지만 여러 래퍼들이 다시 또 새로운 곡들을 드랍을 하면서 다시 이 게임을 뜨겁게 만드는 게 좋겠죠. 저한테도 좋고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혹시나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비하인드 스토리 잘 알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셔서 알려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